네, 오늘은 일요일 휴일이라서 점심을 집 근처 식당에서 먹을 가는데요. 다슬기를 참 맛있게 잘한다는 집이 있어서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상호는 무주 다슬기인데, 한번 찾아가서, 시원하게 한번 맛도 보고, 또, 세트 메뉴로, 다슬기 비빔밥과 맑은 탕이 같이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그맛 생생하게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네, 방금 다슬기 비빔밥 플러스 맑은 탕을 먹고 왔습니다. 가격은 만 원이었고요. 물론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원 플러스 원처럼 비빔밥도 맛볼 수 있었고 거기다 또 다슬기 맑은 탕도 먹을 수 있어서요. 저 가가지고 공깃밥 두 개나 먹고 왔어요. 물론 공깃밥 하나는 비벼서 먹는 비빔밥용이었고 했지만 별도로 추가해서 맑은 탕까지 싹싹 비우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다슬기 맑은 탕이나 다슬기 비빔밥이 생각나실 때는 둔산동에 무주 다슬기 검색 후에 찾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맛있는 맛집 멋집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